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Totally Accurate Battle Simulator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모드 한번 본격적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사시대 진영의 최강 만모스와 그리스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리스 진영의 대표 바로 제우스 만모스와 그리고 제우스와의 대결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1대1 대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단일 유닛으로는 만모스가 제일 센 것 같거든요. 너무 깡패야. 한번 맞붙어 봅시다. 전기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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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진 한번 발표! 예, 제우스, 너 그래도 나름 신인데... 너무 비참하게 밟힌 거 아니냐고 이거. 자, 그러면은 마리수를 좀 더 늘려볼까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딜이 센 거보다는 번개가 파바바박 타고 넘어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다수의 적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유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수를 많이 해볼게요. 한 두 배 정도 하면 될까요? 렛츠고. 기름 모아서 번개 발사! 진짜 보시면 이렇게 뒤쪽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번개가 한번 튕겨나가면서. 하지만 만모스 돌진. 아이고, 뭐 정신 못 차리고 밟힙니다 아주. 아이고, 아, 이걸로도 안 되나? 자, 여기가 좁아가지고 상대하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판을 좀 더 키워봅시다. 무려 만모스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만모스 꽉 채우고 제우스 샤라랄라랄라. 한 요정도면 될까요? 와... 띠용? 잠깐만, 이게 제우스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키 작은 제우스도 있고 키가 큰 제우스도 있고 눈 큰 애도 있고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하구만? 자, 그렇다면 좁은 지역에서의 배틀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자, 준비하시고 세계 대결 출발합니다! 뿌뿌! 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번개 바로 지질 것 같거든요. 제우스 번개 장전! 와! 뒤쪽까지 아주 깔끔하게 만모스 통구이 각이에요, 이거. 와, 만모스가 진짜 개깡패구나. 자, 그러면은 한번 제우스가 이겨 봅시다. 어디까지 깔리나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무려 50마리의 제우스입니다. 뚝뚝뚝뚝. 아이고, 이 땅 울리는 거 뭐야? 이 무시무시한 자태 보세요. 딱 봐도 이거 잡아먹겠다는 거죠? 출발. 번개 일발 장전! 쏘세요! 가지! 진짜 막이야! 오! 와, 이번에는 조금 할만하다! 오! 한 두 배 정도 차이는 나야! 만모스 통구이가 가능한가 봐요. 좋아. 찢어 봐줘. 찢어, 찢어, 찢어. 와우. 이 정도 차이는 돼야 만모스가 힘을 못 쓰네요. 제우스 50마리가 있어야 겨우 비벼요. 만모스가 10마리밖에 없고. 제우스는 50마리. 무려 5배 차이가 나는데도. 이거. 자, 그러면 맵을 조금 더 한번 바꿔봅시다. 몇 마리야? 만모스 50마리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적하든 신 호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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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이것이 바로 민족 대전쟁.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마모스는 뭐야 이거? 와우, 제우스 약 180마리 대 마모스 50마리의 대결. 딱 봐, 숫자상으로 솔직히 제우스가 압살하지만, 하지만 상대는 지상 최고의 생물 마모스입니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우와, 컴퓨터 터져요. 가자, 번개맨 출동. 와, 오, 시원하다. 번개 샤워 으뜨냐 얘들아. 오 마이 갓, 컴퓨터 그냥 아작날 것 같아요. 뭐야, 아니 뭐, 제우스 꿀잠 자냐? 가자, 찢어버려. 과연 설마 이거
데미지가 제우스도 같이 먹는 건가요? 뒤에서 열심히 지지고 있긴 한데 이 정도로는 끄떡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오, 그래도 무수한 만모스의 시체. 오, 확실히 세긴 세. 만모스의 시체에 갇혀서 움직이질 못한다? 아니, 앞으로 가질 못하네, 애들이. 자. 어, 이거 설마 제우스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까? 와, 이거는 예상치 못한 그림이다, 여러분들. 만모스가 그 앞에서 죽은 만모스 다른 시체들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가질 못해. 이런 변수가 있네요. 와, 한 절반 정도 줄이면은 만모스가 그냥 이기는 그림일 것 같은데. 100마리 정도 맞춰가지고 밸런스 각 한번 봅시다. 번개 장전 발사! 아하! 찢어버렸. 와우! 자, 이번에는 조금 할만할 것 같은데. 자, 만모스가 돌진 갑니다! 와, 이번엔 물빛듯이 끌려와요! 아우씨. 와. 날 좀 내버려둬. 오 마이 갓! 야, 이번에는 만모스가 압사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진짜 극단적이네. 제우스가 그냥 박살 내든지 아니면은 마모스가 그대로 돌진해서 뚜껑 패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 시체가 자꾸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제우스가 뒤에서 딜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와! 아이, 호지마! 호지마 이 돼지들아! 홀로 남은 제우스. 응.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는 크리스노 로마의 신 제우스란 말이다. 아우, 너무 꿀잼이고 진짜. 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우스 대 만모스 세계 대결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타임입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유닛이 어떤 유닛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실험들, 재밌는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클로버라는 유닛인데 얘는 그냥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그리고 얘는 방패병이에요. 뭐, 자, 이렇게 붙으면은 어우, 방패가 딱 오지게 두들겨 맞습니다. 아우 진짜. 와, 잠깐만, 이거 낙사도 생겼네? 그리고 다음은 창병입니다. 공격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우와! 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우, 이거 원신인데 어마무시한 짱돌을 들고 있어요. 진영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패병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퍽 던지면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밀려나, 방패병들이. 그래서 진영 파괴용으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본메이지. 얘도 좀 대박이거든요. 범위 딜러인데 다수의 적들을 상대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뭉쳐있는데 뺨! 와하! 터져버려. 그 다음에는 뭐 쌍도끼맨인데 얘는 단일들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가격은 400원이고요. 그리고 뭐 맘머스는 뭐 아까 많이 보셨죠?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호! 농경 팩션. 네, 농경 진영의 하플링. 얘도 그냥 기본 유닛이고, 파머는 좀 약간 중거리? 근거리지만 사거리가 살짝 긴 그런 애들인 것 같거든요. 얘는 방패병 대신인 것 같아요. 와다다다. 자, 하플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진하면서, 오, 창병 같은 경우는 뚝뚝뚝 찌르네요. 와다! 포션셀러, 얘가 조금 더 골 때리는데, 이게 디버프를 거는 애거든요? 이렇게 포션을 던지면은 독이 걸리는데, 아우! 이렇게 상태 이상을 걸리게 합니다. 맞네, 죽이는 건 아니고 기절시키는 것 같거든요? 너무한데. 허더덕! 짜식아. 아이고. 대신에 몸은 뭐 굉장히 약한, 좀 약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유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신의 포스를 뿜어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유닛입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사신의 낫으로다가 이렇게 뭉치는 적을 쓸어버려. 한 번에 싹 쓸고 쓸어. 그 다음에, 야, 얘가 대박입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적들 진영 파괴하기 아주 좋네요.
돌잼뿌.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두 마리 그 짱돌 던지는 애랑 그리고 또 근거리 공격수까지 아주 세 마리가 밸런스 있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유닛이에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고 싼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농경 진역의 유일한 원거리 공격수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가격은 얼마죠? 1,200원.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돈값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까마귀를 날립니다. 세 마리 정도. 오, 많이 뭉쳐 있으니까 좀 괜찮네. 아다다다다 아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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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 바드. 얘 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가 따로 공격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공격력을 늘려주는 애인 것 같긴 해요. 이거 바드의 효과가 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얘는 기본적인 기사 그리고 궁수. 야 프리스트가 또 대박이거든요. 얘는 힐러입니다. 근데 힐러 개념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힐을 해줘요. 이거 투석기. 투석기는 뭐 아시죠? 그냥 던지면은 뭉쳐있는 애들한테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면서 빠엠! 나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 900원이고 그리고 킹은 1400원. 범위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그런 유닛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검으로다가 한 번에 적을 날려버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다음은 그리스 진영인 것 같거든요. 얘는 방패 창병 스파르타 스네이크 아처 기본 90원 방패병 100원 170원 340원. 얘는 특히 이렇게 뱀을 발사하는 그런 궁수입니다. 뱀을 쏴가지고 약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거든요. 자 미노타우루스 1520원이고요 그냥 깡패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90원입니다. 바이킹 진영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네. 애들이 평균 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아이스 아처 같은 경우는 상대를 느리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얘는 방패병 가격은 220원. 그리고 버서커 공격력이 강력한 유닛이죠. 240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또 발키리. 야 제가 얘를 드디어 보게 되네요. 공중 유닛이거든요. 위에서 그대로 내리 꼽습니다. 얘는 이 기사 진영의 나이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롱쉽 같은 경우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배로 내리 찍더라고요. 자 요런 식으로 어우 뚝배기 브레이커가 앞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이스 아처가 좀 느리게 만든 다음에 어그로 짝조였죠. 그 다음에 발키리가 공중에서 어택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 다음에 마무리 지우러 간다. 오 점프 뛰어서 내리 찍어 뱅.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영의 유닛들을 깔끔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보시고 싶은 실험들 댓글로 뭐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영을 짜셔도 좋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맘모스 몇 마리 대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 마구마구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